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렬 빨간 주식입니다.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간을 짧고 간단하게 좀더 보기 쉽게 해둘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시간을 아무리 노력해도 10분 밑으로는 내려가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분을 꼭 맞춰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고 명료하고 심플하게 대신 핵심은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3000포인트 붕괴.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될 때. 자,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요. 바닥은 어딜까? 자, 유가 상승에 대한 진짜 이유. 그리고 정유화학주 과연 주도주 될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전망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코스피가 3000포인트가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55포인트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일단은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일부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V자 반등이 과연 나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분들도 V자 반등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V자 반등이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 지금 현재 과하게 빠진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 자체는 조금 제한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흥다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흥다,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단기 악재가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악재가 될수 있는 내용들이다. 중국이 지금 7일까지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바닥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점을 논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계속적인 바닥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 옵션 만기가 또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큰 방향성보다는 바닥을 좀더 순차적으로 골라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포인트, 제가 봤을 때 3000포인트에 3210포인트가 10월 달에 역전의 명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포인트로 봤을 때 3000포인트 이탈됐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이탈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제가 예상했던 것은 삼성전자도 7만원대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충분 조건에서 삼성전자가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체감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앞서서 봤던 포인트에서는 자,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가 7만 2천원, 7만 3천원 밴드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3000포인트 무너지면 여기가 이제 한 7만원 이탈이 나오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전자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아직까지 삼성전자 이탈되지 않았지만 지수는 3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그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자리, 그렇게 보고요. 제가 한 가지 조금 지금 판단을 변수가 좀될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나타냈거든요. 그 공매도는 변수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또 시장을 같이 한번 본다면, 현재 개인 투자자별로 지수별 매수 비중을 보면 3000포인트 이상에서 약50% 이상이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시장에 대한 상당한 악재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주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일전에 얘기했을 때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넘겼던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복귀를 해볼 때 보면, 아, 이상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구나. 그렇게 한 번씩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대한 이탈이 과연 이루어질까?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물론 안 빠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대신에 저는 빠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빠졌을 때는 좀더 적극적인 매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플랫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주도주 패턴을 보여왔어요.
이런 주도주들이 한 번씩 차익 매물이 나오면 지수가 크게 빠집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나 전기전자가 이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내려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산업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도주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단기적인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바로 공매도에 대한 변수가 일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매출로서 이번에 다시 한번 증명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구간부터 73,000원대 이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고, 우리가 한번 스팟으로 산다면 7만원 밑으로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무너진다고 얘기했을 때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포인트까지 오거든요. 이것은 뭐 저를 위한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좀더 좋은 가격대에 이런 대기업을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가격대로 들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코로나 때 우리가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 대한항공 이런 것들 초저가에 살수 있었던 것처럼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삼성전자 다시 한번 눌림목권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오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77달러, 78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왜 유가가 올라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현재 달러에 대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원화 기조, 원달러가 지금 1188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물에 대한 입장에서 유가에 대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수요가 증가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수요에 대한 증가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냐? 결국에는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투기에 대한 부분이 일부 붙는 거 아니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드라마틱한 반등보다 일부에 대한 반등, 그 정도를 기대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유라든지 화학, 그리고 석화 기업들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세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석화 기업들, 그리고 정유 기업들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최근에 이제 바닥부터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뭐 G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재 125일선을 중심으로 상당히 하방 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바뀌어 나가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단에 있는 이런 매물은 우리가 신규적인 매수 매물이 들어왔던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고가 권역 꾸준하게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은 결국 석화에 대한 마진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LG화학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00만 원대를 고가 권역하고 하방에 대한 경직성 70만 원 정도로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석화 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중소형 석화 기업들, 특히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 기업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관심 종목군 보면, 일단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슈는 이어간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아직까지 용평 리조트 같은 기업들은 큰 변동폭이 없어요. 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GS, 그리고 LG유 플러스는 디즈니 TV를 또 국내에 판권을 제휴했던 곳이 또 LG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LG유 플러스가 결합요금제에 대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즈니 TV가 출시를 앞두고 있고, 컨텐츠에 대한 유통 과정에서 좀더 OTT에 대한 확대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이 LG유 플러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3분기 베스트 전문가를 차지했습니다. 4분기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수익의 보탬이 되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고,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면서 일부 실망을 했습니다. 저번 달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을 3,080포인트로 그리고 고점을 3,280포인트로 모든 증권사들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돼가지고 입을 싹 닦아버리고 바꿔버리면서 저점을 어떤 곳에 2,800까지 잡더라고요. 시장이 빠지면 항상 그래요. 시장이 빠지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더 많이 빠질 거야. 여기서 더 하락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기네들이 제시했던 포인트를 하향시켜 버리면서 밑으로 또 잡아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런 일 없었다느냐.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봐요. 빠지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오르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월 달은 기회가 분명히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포기를 하지 마시고요. 포기는 배추를 살때 하는 것이 포기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더 다지면서 10월 달 분명히 드라마틱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자, 10월 달 기대하면서 여기서부터 더욱더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 관점, 저가 매수로 대응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으셨고, 내일 시장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